안녕하세요. 성함이 TV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요양병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플랫폼이라 저희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현재 법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애초에 구성, 설립 요건 자체에도 감염병 관련 시설, 막거나 예방하는 시설이 현재는 현재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관련 인력이나 장비 또한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였고 이걸 급성기만으로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랑 협의하에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감염병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에 대한 정식 감염 관리료, 감염 예방 관리료 또한 아직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좀 가야 할 길은 조금 더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실제적인 의료 처치들이 가능해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회복시킬 수도 있는 곳이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적 처치는 불가능한 곳으로 이제 요양시설 평균적으로 이제 의사는 상주 인력이 없고 간호 인력만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 간호사 또는 조무사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간병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 용역 직원으로서, 용역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양병원에서 관리, 감독, 교육을 하게 되면 고용도덕법상 저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분에 대한 감염관리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기본적인 태도 교육 같은 거는 꾸준하게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다면 간병업체를 통해서 이런 관리나 교육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게 정 어려울 때는 최소한의 한도로 병원에서 이제 간호과나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또는 행정파트를 통해서 일부 교육이나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 등에서는 정부나 아니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많이 더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걸 정비를 통해서 국가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만 입원한 것도 아니고 요양을 위해서 입원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희 성함유양병원 통계를 보면은 평균 입원환자는 78세이긴 하지만 65세 미만도 10% 미만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 가능한 대상인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뇌졸중 등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마비 또는 척수질환 등에 의해 하지마비 등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하긴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이 재활치료,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시켜서 퇴원시키는 걸 저희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요양만을 위해서 입원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분명히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상급 병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급성기 중소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심지어 의원조차도 4, 5인실에 대한 상급 병실료가 보험 적용이 돼서 환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모든 상급 병실에 대한 병실료가 보험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사실 환자 요양병원이 4인실, 5인실 이내로 줄인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걸 보고 있습니다. 또한 2, 3인실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일반, 중소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모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 2, 3인실대 상급 병실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나 환자를 치료받는 여건에서 큰 저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